조지 오웰이 쓴 소설 1984에 등장하는 독재자 빅 브라더의 구호입니다. 빅 브라더는 자유는 행복이라기보다는 고통이며 자유는 나태와 타락 그리고 불안으로 이어진다고 외칩니다. 자신의 꿈을 향해 달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누군가가 나를 강력하게 통제하고 이끌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품어보았을 겁니다. 스파르타식 교육이 여전히 관심을 끄는 현실은 자유가 개인에게 얼마나 버거운 짐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 점은 정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론을 모으기 쉽지 않습니다. 저마다 자유를 외쳐대는 통에 정책은 흐지부지되기 일쑤입니다. 그래서인지 우리는 주변에서 박정희 때가 좋았지, 전두환 때가 좋았지라며 강력한 독재자를 원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들은 강력한 지도자가 나라를 이끄는 것이 자유를 앞세운 공허한 논쟁보다 낫다고 믿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는 자유를 바람직한 것으로, 예속과 강제를 굴욕으로 여깁니다. 자유가 방종과 타락으로 이어진 경우가 무수히 많음에도 왜 우리는 자유를 강제보다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것일까? 자유와 강제, 어느 것이 인간의 삶에 바람직한지를 연구한 두 실험이 있습니다. 프레드릭 테일러는 하나의 조직을 과학적으로 관리하고 싶었습니다. 테일러리즘이라고 불리는 그의 관리 기법은 노동자의 작업을 가장 기본적이고 단순한 동작으로 쪼개서 분석한 후 불필요한 동작을 없애고 가장 효율적인 모델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모델대로 일을 했을 때 해낼 수 있는 성과량을 제시한 뒤 이보다 못한 결과를 내는 사람들의 경우 그만큼의 급여를 깎아버립니다. 반대로 표준을 초과하는 성과를 내는 이들에게는 그만큼의 상여금을 줍니다. 결국 노동자들을 닥달하지 않아도 노동자들은 정신없이 일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테일러의 관리 방법은 책임과 대가를 명확히 함으로써 일에서 나태와 게으름을 몰아냈으며 생산성 또한 크게 높아져 노동자들의 급여도 오르고 생활 역시 풍족해졌습니다. 그러나 테일러리즘을 반기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테일러의 방식으로 운영되는 직장은 돈을 벌기 위해 고통을 견뎌야만 하는 장소에 지나지 않습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테일러의 방식을 파우스트의 거래라며 맹렬하게 비판합니다. 출세를 위해 영혼을 팔아넘긴 파우스트 박사처럼 성과를 위해 일의 즐거움과 자유를 빼앗겼다는 의미입니다.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에 따르면 누가 업무를 맡든지 균질한 노동을 얻기 위해 업무는 항상 매뉴얼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해고가 쉽고 사람을 새로 구하기도 쉽습니다. 결국 인간은 거대한 기계 속의 작은 부품에 불과합니다. 한편 1920년대 웨스턴 일렉트릭사의 호선 공장에서 조지 메이오가 이끄는 하버드대 연구팀의 호선 실험은 우리에게 또 다른 해안을 줍니다. 원래 이 실험은 작업장의 조명의 밝기와 업무 효율성 사이의 관계를 밝히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측대로 실험 초반에는 작업장을 밝게 할수록 생산량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이후 연구원들은 작업장의 밝기를 떨어뜨렸음에도 생산량이 증가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연구 결과 메이오 교수는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합니다. 생산량이 늘어난 이유는 조명의 밝기와는 큰 연관성이 없으며 오히려 노동자들은 연구원들이 자신들에게 관심을 갖고 자신들을 세심하게 관찰하고 있음에 고무되어 연구원들에게 자신들이 얼마나 뛰어난 노동자인지를 인정받고 싶었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호선 실험은 누군가 자신에게 관심과 애정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동기를 유발하며 개인의 능력과 자유를 존중하면 강제 없이도 생산량을 늘릴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강제보다는 자유가 동기 유발에 낫다는 호선 실험의 결론은 심리학자 메슬로의 욕구 발달 5단계설에 의해 보다 분명해집니다. 인간의 욕망은 생존의 욕구, 안전의 욕구, 소속의 욕구, 인정의 욕구, 자아 실현의 욕구 순으로 발달합니다. 메슬로의 이론에서 볼 때 테일러리즘은 생존과 안전의 욕구만으로 인간을 다루려는 미숙한 방법에 지나지 않습니다. 생계의 안정을 위해 아등바등하는 사람들에게는 테일러식 강제가 효과를 볼 수 있겠지만 삶의 목적은 살아남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삶의 의미를 찾는 존재라는 데 있습니다. 병영국가 스파르타가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통해 오랜 숙적 아테네를 결국 무너뜨렸지만 그 결과는 자신의 몰락으로 이어졌을 뿐입니다. 이처럼 억압과 강제라는 인구의 세월을 견딘 대가로 얻은 자유는 그것을 제대로 누릴 능력을 함께 갖추지 못한다면 불행과 예속으로 이어집니다. 사람은 누구나 상대가 나를 이용할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대상 자체로 대해주기를 원합니다. 사람들과 공감할 수 있는 감성과 존경받을 만한 인격은 타자에 의한 강제가 아니라 자유 속에서 숱한 시행착오와 실수를 겪고 나서야 비로소 완성됩니다. 물론 강제는 자유인이 되기 위한 수단입니다. 교육과 준비 과정에서는 누구도 원하는 것만 해서는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욕구를 타자가 강제로 억누르는 것과 스스로 자제하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유를 누리며 자유를 배운 사람은 강제를 통해 성취의 열매만을 거둔 이들보다 더 깊고 온전한 자유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시키는 대로 일하는 것에 만족하는 노예이십니까? 아니면 시행착오와 실수의 반복을 통해 깨닫는 자유인이십니까?